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요즘 집에서 너무너무 심심하시죠?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희 구독자님인 민트 바닐라님도 특별히 요청해 주셔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짜잔! Welcome to 브레드 이발소를 소개합니다. 제가 사실 좀 힘들 때 도라에몽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새로 알게 된 브레드 이발소라는 애니메이션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발할 거면 여기 앉으라고.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서 하나 피규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브레드 아저씨의 이발소가 이 메인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외국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참고로 제돈 주고 산 피규어입니다. 제가 이 이발소의 수석 이발사입니다. 멋지게 해드리지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열고,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알던 그 브랜드 이발소가 아닌데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나 봐요. 이걸 먼저 붙여주셔야 만화에 등장하는 브레드 이발소의 바버샵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붙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와 재빠른 수습 능력. 이발사 최고의 덕목이지. 그럼 다시 브레드 이발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브레드 이발소가 이제 영업을 시작하나 봐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면 까칠하지만 밀크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초코가 보입니다. 이발소의 계산원이죠. 물만 받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한번 불러볼게요. 초코씨. 귀엽다. 그럼 초코가 뿅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럼 오른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드 이발 교실의 브레드입니다. 딱! 브레드 이발사 아저씨가 있네요. 브레드 이발사는 이 동네의 천재 이발사입니다.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엄청난 장인인데요. 손으로도 잘 자르지만 발로도 머리를 굉장히 잘 자르는 아저씨예요. 엄청 츤데레인데요. 재산이 한 54억 있다고 합니다. 내 머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두 눈! 최고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천재적인 두뇌! 힘들듯 움직이는 열 손가락! 자, 마침 손님이 한명 있네요. 브레드 아저씨의 솜씨를 한번 볼까요? 브레드 이발소의 마스코트인 소세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소세지는 브레드와 밀크의 귀여운 반려견인데요. 엄청 똑똑해서 밀크보다 더 똑똑한 강아지라고 합니다. 밥그릇을 한번 눌러볼까요? 아, 이게 뭔가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소세지가 튀어나옵니다. 그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군. 외모와 실력을 두루 갖춘 천재 이발사랄까?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2층에는 편하게 쉴수 있는 소파와 테이블이 있고요. 귀여운 마카롱과 밀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밀크는요, 원래 M자가 적혀서 밀크가 돼야 되는데 W로 잘못 인쇄가 됐어요. 브레드 아저씨의 열혈 조수이자 순수한 영혼입니다. 실수는 조금 있지만 겁나 마음이 따뜻한 친구예요. 만화를 보시면 아마 쏙 빠져들 만한 캐릭터입니다. 자, 밀크 옆쪽으로는 마카롱이 있는데요. 초보의 아이돌입니다. 엄청 깜찍하게 생겨서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친구지만 무리한 스케줄로 매일매일 지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휴식을 선물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브레드 이발소를 한번 개봉을 해보았는데요. 바닥에 AAA 건전지 3개를 넣어주시면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요. 전원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한번 뮤직 스타트! 뮤직 스타트!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의자를 누르시면 브레드 아저씨의 음성과 노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규어의 바닥을 보시면 도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브레드 아저씨는 사랑해라는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브레드 이발소의 영업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고생한 브레드 아저씨와 초코 그리고 윌크도 얼른 퇴근을 해야겠죠? 닫아주시면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브레드 이발소를 굉장히 귀엽게 잘 재현해놓은 제품인 것 같아요. 소리도 나오고 퀄리티도 좋아서 전시에 두기도 좋고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시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브레드 이발소도 퇴근했으니 그럼 저도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서 보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론빵이랑 결투하는 에피소드가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챙겨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